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말이지요. 이그드라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갑옷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그드라실에서 백제가 나오죠. 주말에는 한 100만원씩 된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해서 뭘할수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초록색 일반 노멀 루타비스를 나오면은 낮은 확률로 나오는 건데 가격이 싸죠. 이건 3에서 9잖아요, 그죠? 저희는 3에서 9가 아니라 5에서 15를 뽑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건 왜 이름이 이름 좀 어떻게 안 해주나요? 뭐 함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를 까야죠. 이 11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소하게 키 세팅에 좀 올려놓고. 아, 이게 좀 불편한 게 스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까야 돼가지고 그게 문제긴 하죠. 예전에 깠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 같아. 100개당 하나 아닌 것 같네, 그지? 확률이 몇 정도 되려나요? 아, 이것도 그냥 빨리 쫙쫙쫙쫙 까지면 좋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많이 깔 텐데, 그지?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레전드! 박수, 박수! 얼마라고요? 11억이라고. 아, 11억 먹었구요. 아, 다른 캐릭터도 까볼까요? 다른 캐릭터도 다 있긴 있을 텐데. 까기 귀찮아서 안 까는 거지. 이왕 시작한 거 그냥 다른 캐릭터도 까봐야 되겠다. 자, 이그드라실을 한번 판매를 해볼까요? 올려져 있는 게 없네요. 부르는 게 값이란 뜻인가? 자, 최근 거래가 12억이죠? 저도 12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달다, 달아. 다음 캐릭터를 한번 가볼까, 그러면? 여기는 70개 깔수 있겠네요. 그러면 총 280개 되는 거지, 다 까면은. 하나 더 먹으면 대성공인데. 20개. 소소하네요, 소소해. 아, 300개. 확률이 높진 않네, 그지? 300개 하나 먹었으니까. 32개? 10개. 소소하네, 소소해. 하나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 16개. 아, 18개. 총 496개네요. 마지막에 4개 이상만 있으면 500개 까보는구만. 하나만. 캐릭터 도는 걸 후회 없이. 하나만. 아, 아쉽게도 안 나왔고요. 총 508개를 깠고요. 먼치가 얻은 것은 힘의 이그드라실. 하나 먹었네요. 열심히 캐릭터 돌아서 12억 번 걸로 마무리 모기 마무리.